무릎이 보통 앞으로는 구부러지지만 뒤쪽으로 구부러지는 건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180도가 돼야 되는데 가끔은 무릎이 뒤쪽으로 조금 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무릎이 조금 뒤로 빠져가지고 이것을 무릎 과신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무릎 각도, 관절의 각도를 재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관절을 대고 무릎을 정확하게 한번 재보면 요 정도 앞쪽으로 약간 과신전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무릎이 앞쪽으로 과신전되면서 앞에가 닿아서 무릎 통증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릎이 과신전되는 이유 중에 흔한 이유가 바로 골반의 전방경사예요. 무슨 얘기냐면 골반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수직으로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앞쪽으로 경사가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성분들 중에 한 70%는 대부분 하이힐이나 나쁜 자세 때문에 경사가 앞쪽으로 서 있어요. 그러면 허리가 쑥 들어가고 무릎은 뒤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무릎 통증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